주말 문화 가이드입니다. 이번 주말 개봉하는 영화와 공연 소식을 조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You need help? I can manage. 비극적인 사고로 딸을 잃은 멀린 부부는 수녀원에서 소녀들을 집으로 들이는데 그 후 집에 수시로 나타나는 악령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애나벨 인형의 주인은 영화 컨저링에 등장했던 악령이 깃든 애나벨 인형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럼 내가 먹는다? 이성보다는 열정이 앞서는 기준, 반대로 고지식할 만큼 차분한 희열은 경찰대학생으로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둘은 외출 나왔다가 우연히 한 여성이 납치되는 사건을 목격하고 직접 범인을 찾아 나섭니다. 박서준, 강하늘의 발랄한 코믹 연기가 돋보입니다. 늘 봐왔던 상황들일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 거기서 오는 위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신선하게 와닿았던 것 같고요. 은퇴 후 카메라 상점을 운영하는 토니에게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됩니다. 그 편지를 계기로 첫사랑 베로니카를 찾아내고 젊은 시절을 추억하는데 현실 속 과거는 자신이 기억하는 추억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갑니다. 맨 부커상 수상작인 동명의 소설을 스크린에 옮겼습니다. 코가 석자다. 히라노는 남들보다 유난히 큰 코가 컴플렉스입니다. 이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 록산에게 고백도 못하는 사이 록산은 히라노의 친구와 사랑에 빠지고 히라노는 친구 대신 사랑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연극과 영화,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로 사랑받아온 히라노의 이야기가 이번엔 뮤지컬로 찾아왔습니다. 처음 프로듀서를 맡은 배우 류정한 씨, 그리고 홍광호, 김동완 씨가 히라노 역을 번갈아 맡습니다. SBS 조정입니다.